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등록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천태만별로 각각이 다릅니다. A부터 Z까지 극과 극을 이루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대상을 놓고도 전혀 상반된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서로의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말씀의 잣대 10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으로 새 시대의 창조주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첫째, 비폭력.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폭력이 악이다. 둘째, 선택적 자유.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손의 세포가 두뇌의 세포를 대신할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셋째, 천재 정치. 인류의 의식에 의한 권력 없는 인도주의 정책을 따른다. 천재들에게 인류의 문제 해결의 결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베풀며의 복지. 의식주, 교육, 의료의 복지는 사회의 절대 복지임을 인식하고 베풀며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피어납니다. 여섯째, 자신의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발성명상, 강강명상, 의식교육을 생활화합니다. 일곱째, 몽매함, 신비주의에서 벗어나는 과학적 사고를 합니다. 여덟째,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를 이룹니다. 아홉째, 전 세계가 오고 감이 자유로운 국경 없는 인류 통일을 지향합니다. 열 번째, 당신은 천자께 당신의 주거를 제외한 전 재산의 50%와 월 수익의 10%를 천자께 드려야 합니다. 수익이 없는 사람은 매월 1만 원으로 합니다. 이 10가지 말씀의 잣대를 지키며 38선 좌우두에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인류는 10년 안에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낙원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원 사회를 이룸을 적극 실천하는 실질적인 행함을 다해야 합니다. 본인은 위 말씀의 내용의 뜻을 잘 이해했으며 가르침대로 따를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해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해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천자께 보냅니다. 보낼 메시지 번호는 010-3766-474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야지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알곡으로 거듭나 영생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